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보실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뭐 투자자분이나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먼저 건강에 좀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시장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항상 여름이 가까워지면 뭐 썸머 랠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좀 썸머 랠리 같기도 합니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지표의 어떤 흐름들이.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어떤 주도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 장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어떤 특정 테마가 하루에 이루어지면 그 테마에 가장 핫한 투자금, 투자 대금이 들어오는 많게는 5천억, 1조 이렇게 다루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개별주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전체의 어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그 테마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물론 이 대선 주들은 그들의 어떤 지지율이 좀 상승할 때 좀 더 탄력을 받는데 이번 주에는 그 정책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책주는 이번 대선 관련한 대권 주자들의 정책은 좀 한결같지 않겠느냐. 가장 이제 이슈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그죠? 청년 일자리, 그죠? 이제 지금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뭐 원전 관련한 이런 부분들과 세 번째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대권 주자에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저는 청년 일자리 관련한 종목들, 뭐 오늘 IB 김영인데요. 뭐 이것은 이 기업은 뭐 교육 사업을 좀 하는 기업이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청년 일자리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아시아 경제라든지 또 그리고 보면은 지니어스라든지 먼저 움직였던 위지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위즈코퍼 그다음에 또 보면은 케이사인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오늘 그 IB 김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우위성 기준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파동이 나왔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또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약간 속임수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한번 참고하시고요. 뭐 오늘 또 간단하게 뭐 MPC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맥스트가 상장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상장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주에는 뭐 카카오뱅크 그죠? 뭐 나스닥 상장 8월 5일 날 하는데 이미 ES24나 뭐 한세 홀딩스나 이런 게 움직이는 것처럼 뭐 조금 관심 가지면 좋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백신보다는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 이렇게 먹는 어떤 치료제 관련한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현대바이오 이 개인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인데 비해서 주가는 지금 보면은 뭐 바닥을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좀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금요일 지난주부터 이제 이슈가 살짝 되게끔 뭐 이스라엘에서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주느냐.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일제약이라든지, 지금 보면, 진화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어떻게 움직여줄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안제라든지, 그리고 췌장암이라든지, 뭐, 코로나. 그런 아직 확실하게 뚜렷한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오히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미래 가치, 그죠? 이미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그 주가는 뭡니까 고공행진을 한다든지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